자, 이번 시간은 한주 동안 제주에서 있었던 소식들을 또 모아서 또 들려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주에 이주엔 함께 해주실 제주의 소리 원소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원소정 기자님을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때 TV에서만 뵀는데 또 이렇게 직접 뵈니까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주 동안 또 제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휴가철을 맞은 제주에서는 최근 바닷가에서 찍는 다이빙 인증샷이 유행인데요. 그런데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다이빙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요즘 뭐 SNS에서도 이렇게 바닷가에서 다이빙하는 사진, 뭐 이런 걸 찍어서 올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게 사건, 사고로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야 해변에서 다이빙하던 30대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이제 비슷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새벽에 다이빙하던 20대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일이 있었고, 또 2주 뒤인 31일에는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다이빙하던 50대가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유행을 따라하다가, 무작정 따라하다가 이런 좀 위험한 일들을 좀 겪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주도는 특단의 조치로 연안해역 19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위험 지역에 대해서 다이빙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길이 뜸한 해안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서객들 스스로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밤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벌써 제주에서는 40일째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난히 더운 것 같은 올여름, 서늘한 한라산 국립공원이 이른바 차박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이 이제 절기상 처서인데 보통 이제 처서쯤 되면은 시원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 무더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한라산은 많이 시원한가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 네, 요즘 같은 열대야에는 한라산 쪽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기온이 10도가량이나 낮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국립공원 내 야영 행위는 문제가 될수 있겠죠. 실제로 한라산 국립공원에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불법 야영 행위 5건이 연달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한라산에서 야영하는 거는 불법 아닌가요? 네, 엄연히 불법입니다. 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는데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제주에서 야영이나 차박을 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지면서 관련 경험담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 불시에 단속을 한 결과 텐트를 치거나 버너로 불을 피워 치사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에 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서 자리를 이동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리를 이동하는가 싶다가 다시 같은 장소로 오는 얌체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런 거는 단속하는 분들도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관리소는 드론 등을 이용해서 불법 야영뿐 아니라 야간 산행, 그리고 차박까지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얌체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연을 우리가 보호를 먼저 하고 또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니까요.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를 꼽으라고 하면 들불축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강원도에서 난 대형 산불로 취소가 됐고, 또 올해는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 역행 논란이 있어 취소가 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죠. 네, 우리가 이제 뉴스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제주시에 따르면 들불축제는 내년 3월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가장 큰 행사였던 오름블로키 행사는 취소되지만 거대한 오름을 배경으로 빛과 조명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또 오름블로키는 사라지지만 달집 태우기 행사는 소규모로 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의 일환으로 도내 청소년과 가수 등이 참여하는 음악 공연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들불축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만큼 또 제주시에서도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1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11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축제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빛과 조명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한 새 모습의 들불축제가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 마지막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네, 부리부터 몸통까지 낚싯줄에 꽁꽁 얽혀 고통받던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 종다리가 10개월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텐데요.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우리나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발의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생태법인이라면 이게 어떤 제도예요? 네, 조금 생소할 법한데요. 생태법인은 사람 외의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이나 동식물과 같이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왕가누이강 그리고 스페인의 석호 등 법인격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생태법인 아마 좀 생소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법인이 도입된다면 과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만약에 남방 큰 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된다면 후견인이 남방 큰 돌고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또 보호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예, 제주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를 직접 남방 큰 돌고래에게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과 또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안,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생태법인을 지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폐어구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그 남방 큰 돌고래는 정말 더 이상은 저희가 만나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원소정 기자님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